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 오늘의 메뉴는 오늘 마트에 갔는데 횡성하는 원플러스 등급 좋은 고기가 나왔더라고요. 불고기 양념을 어머니가 해주셨습니다. 횡성한우 한근 해서 어머니 지금 200g 가져와서 구워 드시고 있고, 요거는 반근이 조금 넘습니다. 양념은 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거고, 버섯, 당근, 양파, 대파입니다. 불고기 양념에 김치 지져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같이 해서 밥에다가 맛있게 반찬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양파를 먼저 바닥에다가 싹 깔아줍니다. 버섯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바닥에다가 싹, 대파도 그냥 싹, 싹 다. 아, 냄새가. 아, 김혜진님 또 우리 푸 부들갈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S를. 김치스를 싹. 진짜 맛있겠다. 어머, 고기가 살살 녹아요. 와, 진짜 맛있다. 내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진짜 등급 좋은 한우 아니면 불고기감은 그냥 미국산 프라임 사세요. 이렇게. 이거는 이돈 주고 사 먹을 만해. 야, 고기가 씹히지가 않아. 엄마가 불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오늘. 그래서 원래 이마트에서 파는 양념육이 있어야 트레이더에서 파는 게, 근데 그게 안 팔더라고. 여기 그냥 이마트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사갖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왔더라고. 횡성 한우가 코너가. 이 김치는 신김치가 아니라 김장 김치. 고기 양념, 불고기 양념 이런 양념에 지져진 김치 맛은. 아, 진짜 이걸 따로 팔아도 맛있을 것 같아. 어? 양념 김치. 진짜 개맛있다. 1418님 반갑습니다.
뉴시즌이 많아집니다. 아 진짜 작가님 말투로 한다면 어린애 화룡 잘달 턱주가리 니킥으로 갈겨버리고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어. 이 맛을 다 아는 거지?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엄마 식사하셨거든. 숟가락 와는 이건 진짜 무한대로 먹겠다. 맘만 먹고 먹으면 이거 혼자 먹기 너무 아쉬운데. 방금 먹은 물 너무 뜨거웠다. 형님 반갑습니다. 간 딱 맞아요 지금. 갈비 양념을 슴슴하게 해가지고 진짜요. 아까 불고기 먹을 때 보시면 막 맨입에 퍼먹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슴슴하게 간을 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양념을 슴슴하게 해달라고.
괜찮아, 어차피 내일부터 다이어트라.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